네, 오늘 만장일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가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반도체와 여행, 항공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오이솔루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천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셀트리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미국 시장이 기분 좋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DRAM과 NAND 모두 가이던스를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이 컨센서스가 뭐 밴드로 있었는데 밴드 상단 수준이죠. 그러면 소폭의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봐도 될 정도의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보다도 반도체 업종들은 실적을 어느 정도 좀 잘 맞추는 편이거든요. 다른 업종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보다도 어떤 가이던스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많이 눈여겨봤었는데 이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은 내용의 가이던스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죠. 협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내성도 생겼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좋은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 박스권 상단 한 2,800 정도를 본다라면 오늘 상승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 대한 테스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 시총 상위 종목주들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분위기 좋은 걸 본다라면 반도체 있고요. 그리고 기술주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 좋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은 국내 시장에서 본다면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지수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국내 시장에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 시총 상위 종목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죠. 2차 전지가 미국에서 기술주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이 2차 전지 관련한 부분들은 이 종목들은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종목별 장세긴 하지만 지수도 같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 대한 테스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주와 시총 상위 종목주들 뭐 대체적으로 좀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뭐 엄청나게 몇백 포인트씩 올라간다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환경은 상당히 좀 양호해지고 좀 우호적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증시도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해주시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이재규 대표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할까요? 네, 뭐 최근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부담이 됐었던 것이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리스크였는데 지금 사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증시 역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반등이 나온 기간 자체가 이제 2주, 3주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점은 잡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에 미증시에서는 그 미국의 국채 장단기 금리가 잠깐 역전되는 상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뭐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기술주들은 이제 뭐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는 이런 업계 뭐 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적적인 부분도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업종과 섹터가 드물기 때문에 저도 뭐 반도체나 기술주나 뭐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뭐 리오프닝 역시도 여전히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기술주 리오프닝 주 할 것 없이 너무 고점에 올라가 있는 테마성을 가진 너무 고평가 종목 제외하고는 매매하기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에서 이제 종목별로 우리가 매매를 잘 해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그 5G 관련 주들을 오랜만에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5G 관련 주들에 대해서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뭐 기업들이나 업종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 유입되느냐 유입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제 이제 5G 관련주들에 대해서 5G 장비주에 대해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죠. 그 윤석열 당선인이 4차 산업혁명을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이라는 것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AI라든지 원격 의료 뭐 이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초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AI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초연결성,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초연결성, 그러니까 연결이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G, 6G를 이용해서 앞으로 이 4차 산업을 뭐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2021년도 기준 이 통신 장비, 5G 장비에 대한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7%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도 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최근에는 인도에까지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향 5G 장비주라면 뭐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와 기업의 투자에 대한 뭐 동시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이 큰 업종 섹터가 아니더라도 주가 흐름이 좀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G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시 주변 여건이 우호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아주 고평가 종목을 제외하고는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5G 관련주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관심 섹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 시장에서 가이던스가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가이던스가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 뭐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딱 떠오르죠. 그랬을 때 최근에 주가 탄력도 정도를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이 좋을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기 때문에 반도체 대장주로는 SK 하이닉스를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국내 시장도 뭐 확진자 수가 아직 뭐 많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정점은 통과했다는 게 좀 지배적인 의견이죠.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여행과 항공주는 뭐 금일도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4월 내내 좀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행과 항공 관련한 종목들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 중에서는 뭐 SK 하이닉스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 여행 항공주 주목해 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G 장비주 중에서 삼성전자향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광 트랜시버를 만드는 회사인데 국내 점유율 1위 업체고요. 또 기업으로 따져보자면 삼성전자나 노키아, 화웨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이 광 트랜시버가 유무선 통신과 인터넷의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적인 성장이, 외형적인 성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앞서 뭐 기업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이나 일본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에는 이제 중화권에 대한 공략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쨌든 5G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상용화를 한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서도 좀 부각된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5G 장비주 그리고 말씀드린 오이솔루션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조정받을 수 있는데 조정받는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수 접근해 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5G 관련주 중에서 오이솔루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